안녕하세요. 포마석 V 강창성입니다. 자, 이제부터 이제 집합 관련된 문제를 하나씩 풀어보도록 할게. 자, 이번 문제는 다음과 같아요. 원소의 개수가 3인 집합 S가 다음 조건을 모두 만족시킬 때 0과 5를 제외한 집합 S의 나머지 원소를 구하라. 자, 집합 S가 있는데 집합 S는 지금 원소의 개수가 몇 개? 3개래. 3개. 근데 가 조건을 봤더니 0이 집합 S의 원소예요. 그리고 5도 집합 S의 원소야. 그리고 집합 S의 원소의 개수가 3개라고 했는데 나머지 한 개는 모르겠다. 그렇죠? 모르니까는요. 뭐 A라고 할까? A라고 합시다. 하여튼 원소의 개수 3개. 당연히 A는 0도 아니고 5도 아니야. 그래야만 원소의 개수가 3개가 될 수 있으니까. 자, 이때 나 조건을 봤더니요. 이런 조건이 있죠? P라고 하는 놈이 집합 S의 원소이고 Q라고 하는 놈이 집합 S의 원소라면 그렇다면요 P 더하기 Q도요 집합 S의 원소여야 된다. 그렇죠? P 더하기 Q도 집합 S의 원소여야 된다. 이 조건이지. 그렇지? 그러니까 이걸 무조건 만족해야 되는 거야. 자, 그래서요 단 PQ는 같지 않대요. P하고 Q는 같지 않대. 자, 그렇다면 서로 다른 집합 S에 있는 원소들 중에서 서로 다른 두 개의 원소를 더한 결과도 반드시 집합 S의 원소여야겠다 이런 얘기잖아. 그쵸? 그걸 만족할 때 이때 집합 S의 나머지 원소 A값은 얼마냐 이걸 묻고 있는 문제다. 그쵸? 이 집합 관련된 문제들은요 좀 꼼꼼히 뭐 다른 수학 문제도 마찬가지지만 특히나 좀 더 꼼꼼히 변수라든가 아니면 주어진 조건을 잘 살필 필요가 있어. 그쵸? 자, 그래서 봤더니 PQ요? 이제 PQ인데 PQ는 0 아니면 5가 가능하죠. 그렇죠? 왜요? A가 궁금하니까 0하고 5는 서로 다르잖아. 0도 S의 원소고 5도 S의 원소고 그걸 더한 결과도 S의 원소다. 그렇죠? 뭐 가능하겠죠. 그렇죠? 그러니까 한번 쭉 이 세 가지를 가지고서 이 조건을 만족하는 걸 한번 써보도록 할게. 써보도록 하자. 자, 솔브하기를요. 일단 서로 다른 원소들 두 개를 더한 결과가 S의 원소가 되는 거니까 0부터 출발한다. 0 더하기 5 가능하죠? 따라서 5도 집합 S의 원소다. 0 더하기 A도 가능하죠? 따라서요? A도 집합 S의 원소다. 여기까지는 별로 문제가 없잖아. 그쵸? 문제가 없어. 근데 봐. 3C 3개 중에 2개 선택하는 거니까 하나 더 남았죠? 요것도 성립해야 돼. 5 더하기 A요. 이건 모르겠네. 하여튼 5 더하기 A죠. 그쵸? 5 더하기 A도 S의 원소야 되는 거지. 그치? 여기까지 됐어요? 따라서 봤더니 결과물 5 여기 있잖아. A도 여기 있잖아. 따라서 했던 5 더하기 A가 따라 결론 5 더하기 A가 얘가요 다시 S의 원소가 돼야 되는 거니까 다시 0이거나 5거나 또는 A거나 걸려야 되는데 얘가 0에 걸리건 5 더하기 A가 5에 걸리건 5 더하기 A가 A에 걸리던 이 세 개 중에 하나는 걸려줘야겠어. 그렇죠? 왜? 아니 서로 다른 두 개의 원소를 더한 결과가 반드시 S의 다시 원소가 돼야 되는 거니까 서로 다른 두 개의 원소가 될 수 있는 게 지금 원소 세 개 있으니까요 한 가지 두 가지 세 가지잖아. 세 가지 서로 다른 원소들을 더해봤더니 나온 결과들이 반드시 다시 집합 S의 원소여야 된다 이거야. 그쵸? 근데 이거는요 됐잖아요. 5는 S의 원소 그러니까 0은 더 하나 많아져. A도 S의 원소 맞잖아요. 그러니까 뭐만 만족하면 되는 거야. 5 더하기 A라고 하는 요 놈이 S의 원소이기만 하면 되는 거지. 그래야지만 5 더하기 A가 다시 또 S에 있어야지만 이 집합 S는요 주어진 조건을 만족하면서 딱 하나의 팀을 구성하고 있겠죠. 그렇죠? 하나의 조를 구성하겠죠. 그렇죠? 그래서 5 더하기 A가 S의 원소가 되기 위해서는요 5 더하기 A가 0일 수 있겠고요 또는 5일 수 있겠고 또는 A일 수 있겠고. 그렇죠? 따라서 A가 얼마니까 A가 마이너스 5면은요 굿굿굿 또는 A가 이건요 0이면 굿굿굿 이건 없어지니까요 5는 이건 말이 안 되죠. 그렇죠? 따라서 A가 마이너스 5거나 0일 수 있는데 주목 A가 0이라면은 어떻게 돼요? 그러면은 얘랑 중복되기 때문에 원소의 개수가 3개가 될 수 없겠죠? 그래서 이것도 탈락. 따라서 가능한 이 두 번째 나 조건을 만족하면서 가능한 A값을마다 마이너스 5가 정답이 되겠습니다. 그렇죠? 따라서 집합 S는 이렇게 구성되어 있어야 된다 이런 이야기죠. 그렇죠? 이해 갔죠? 그래야지만 가 조건, 나 조건 다 만족하면서
원소 세 개짜리를 구할 수 있겠다. A는 얼마다? 마이너스 5. 논리적으로, 문제 별로 어렵지 않아요. 논리적으로, 자, 원소 세 개니까 하나를 미지수 설정해 놓고, 그 원소 나머지 하나를 구하라고 하는 건데, 가조건에서 영호는 무조건 있는 거고, 나조건에서 서로 다른 원소를요, 서로 다른 원소를 더한 결과가 반드시 집합 S에 다시 원소가 돼야 되는 거니까, 다 더해봐. 서로 다른 거 더할 수 있는 게 세 가지, 모든 걸 다 더해봤더니, 땡큐, 땡큐. 요것만 문제가 되네. 따라서 5 더하기 A가 다시 또 집합 A와 원소가 되려면요, 이놈이 A거나 또는 5거나 또는 A거나, 아, 0이거나 또는 5거나 A거나. 그쵸? 따라서 각각의 값을 이건 성립하지 않고 구해봤더니 주어진 조건을 만족하는 놈은 이건 안 되겠고 원소 개수가 다시 두 개가 되는 거니까 요 놈만 정답이 된다. 할 수 있겠지? 이번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.